근데 그 사주를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저희가 한약 1년 전에 봤던 분을 네. 한번더 이렇게 보면 또? 어떨까 싶어서 누군지 아마 감을 못 잡으실 겁니다. 해볼게요. 진짜. 맨날 어려운 것만 해봐요, 불러봐요. 1991년 6월 16일 남자입니다. 자, 하나 더 고여보십시오. 이 노래를 부르면 될까, 내가? 노래. 아니, 이 사람 불렀던 노래? 그러면은 벌써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건 재미없지. 지금 아셨어요? 가수. 가수 맞아요. 연예인인데 가수야. 노랫소리가 흥하고, 이 사람은 그냥 일반, 그냥 가수 말고, 트로트. 맞아요? 맞아요. 이거 아까 딱, 이거 딱 적는데, 흥얼흥얼흥얼흥얼, 이게 쿵짝쿵짝 이런 트로트가 들렸어요. 근데 이 사주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. 구설이 많았구나. 아주 시끄러웠다. 결정을 해야 되겠다, 이제는. 어떤 결정이요? 응? 이제는,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구설들을 접고, 지금 제가,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다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정을 잘 하셔야 되겠다. 보면은 이 사람은요, 우리 같이 이렇게 신기 기운, 신의 기운 이런 게또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은, 사주가, 이게 역마라고 그러죠. 역마.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바쁘고, 그리고 머리가 좋고 작사 작곡 같은 능력이 있고, 이 사람은, 그리고 트로트. 트로트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초반에는 고생을 많이 했다. 20대 때 고생 많이 했어. 서른이 넘어서 작년부터 이 사람이 운이 들어왔는데 구설이 같이 들어왔어. 구설과 운도 같이 들어왔어. 반흉 반길이었다. 근데 이제는 좀 걷어갔어.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가을이고 겨울이잖아요.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이 사람은 또한 번의 구설이 있기는 한데, 내년부터 이 사람 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내년부터 하는 일마다 다잘 되시겠고, 문제거리가 조금 있겠다마는 지금 기운 자체는 그 수습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. 뭐가 있었나 봐. 그리고 이 사람은요, 타고난 연예인의 사주예요. 이 연예인, 그 중에서도 노래 중에서도 트로트. 그러고 이 사람은 초년에 고생이 굉장히 심했고, 그러고 여기 보면은 부모의 기운도 그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. 부모 기운이 좋지가 않다. 자수성가의 기운이고, 말년으로 마흔, 이 사람이 한 마흔, 마흔 둘 정도? 근데 왜 장가, 뭐 연애, 장가 이런 거 있는, 조금 있어야 돼요. 장가? 결혼. 결혼? 언제요? 조금 더 있어야 돼요. 네, 당장은 아니에요. 누군지 모르겠어요, 근데. 근데 이 사람, 예. 다쳤었어요, 어디? 과거에요? 네. 여기. 여기 네. 다쳤었어? 예. 맞아요. 뭐에 이렇게 딱 돼갖고? 여기 흉터가 있지? 인명운네.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려봤는데 응. 그때 생년월일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. 그냥 목소리 들려드렸었어요. 아, 뭐, 그 핸드폰으로 그거. 네네네. 그때 아니, 핸드폰으로 여기 틀어주고 그 사람 라디오 하는 거 그거 들어보라 그렇죠. 그랬죠? 그건 기억이 난다. 근데 사주는 저영 그치. 사주 모르겠는데요? 이건 처음이네 지금 보니까. 네. 굉장히 좋은데요? 이제부터? 좀 구설이 있었는데, 뭐, 크게 저기는 아니고, 뭐가 바꿨어요? 소속사도? 아직도 거기에요? 예, 아직 거기 있습니다. 조선? TV 조선인가? 모르겠어, 난 아무튼. 아무튼 이 사람은 초년고생이 굉장히 심하고 부모복이 없는데, 이 사람은 이제, 뭐, 문제 없어요. 오래 하실 거예요. 타고난 뭐 연예인 사주인데, 뭐. 타고난 사주예요. 그냥, 뭐,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인용 씨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, 지금? 지금 큰 고민요? 뭐 발표 같은 거. 발표?
그 신곡이나 발표. 근데 약간 이게 유명세가 있긴 있어도 막 크게 호응을 이렇게 뭐 이렇게 팍팍 터지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. 잔잔하게 이분이 가시잖아요. 그죠? 어느 정도 위치에서. 그러니까 그런, 그런 것들의 그 나의 음악 그 보여주는 거,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거,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. 어떤 색깔로,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,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한다, 이러시고, 이제 뭐, 고생을 오지게 해가지고, 초년이 오지게 고생을 해가지고, 그래도 좀, 끄떡 없어, 이 사람. 좀 이른 나이에 이렇게 잘. 좀 빠른 편이죠, 남들보다.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, 아버지, 돌아가셨잖아요. 예, 맞아요. 아버지가, 이 조상이, 아버지가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. 조상적으로. 조상에서.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. 예,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탄력을 받고 힘을 받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조상 기운이 많아요. 굉장히 조상에서 많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빠르게 성공하지 않았나 싶고, 경연에서도 1등 하지 않았나 싶고, 늘 뭐 연예인이니까 구설은 있겠다만은, 결혼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, 좀 만나다 헤어졌는지 몰라도. 이별 기운은 있었다 그래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네요. 괜찮네요. 너무 랩. 네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